안녕하세요.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유비행입니다. 그 중에서도 자유비행을 비판하는 사람들. 사실 이 주제는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자유비행을 하는 애조인들 중 하나로서 한번 저의 생각도 말을 해보고, 그리고 자유비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설명도 한번 해드려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앵무새 산책이나 자유비행 같이 앵무새의 야외 활동을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는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. 왜냐면 사람들마다 뭐 사육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근데 문제는 자유비행을 안 좋게 생각하다 못해서 심지어 학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. 혹시 학대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나요? 일단 뭐 학대라고 칩시다. 왜 그게 학대라고까지 할까 싶어서 관련 글들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비유 섞인 설명들이 다 적혀있지만 대충 종합해보면 이유는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거의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. 새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. 비행을 하다가 야생새나 길고양이 등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요.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이건 자유비행을 비판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. 왜일까요? 자유비행은 새와의 교가, 놀이, 산책, 운동 방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. 그리고 산책과 자유비행, 물론 안 좋게 볼 수 있죠.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.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거는 사고입니다. 학대가 아니에요.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강아지의 경우에도 목줄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산책하다가 의도치 않게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 뭐 구덩이 같은 데에 빠져가지고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종종 있죠.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호자한테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하진 않잖아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한 엄마가 자신의 한 4살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조금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얌전히 못 입고는 마구 돌아다니다가 결국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. 그러면 이 엄마는 이제 아동학대범인가요? 아니죠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강아지랑은 다르죠. 새는 날아다니잖아요. 어떻게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을 수가 있습니까? 왜 달라요? 똑같지? 새는 날아다니는 동물입니다. 그리고 새들에게 있어서 비행은 강아지의 띵박질처럼 그저 이동 방식이 하나일 뿐입니다. 보기에만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거죠. 그리고 4-5살 남짓한 아이의 지능이라면 앵무새의 지능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. 무슨 말이냐? 그냥 사고일 뿐이에요. 그리고 자유비행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고 비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야외로 많이 나가본 경험이 있는 만큼 야외에 적응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도 비교적 침착합니다. 그래서 잃어버려도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그에 반면 훈련이나 야외로 나가본 경험이 없는 새들은 야외로 나가는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. 그리고 그만큼 불안감도 커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날고 봅니다.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가 버리기도 하죠. 따라서 기초가 잘 다져져 있고 충분히 연습이 된 새라면 자유비행을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자유비행은 무작정 날리는 게 아닙니다. 기초를 잘 다져주셔야 돼요. 그리고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제 뭐 많진 않을 것 같은데, 나는 원래 자유비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유비행을 하다가 결국 잃어버렸다.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비행을 안 좋아하게 되었다.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한다. 이거는 본인이 그냥 기초훈련을 확실히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새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. 자유비행을 비판하실 게 아니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를 개방시킨 본인을 탓하셔야죠. 자유비행 꾸준히 잘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.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특히나 남을 비판하는 경우라면 여러 방면의 시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같은 애조인이라면 더욱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일까요? 자유비행도 결국 앵무새를 키우는 방식 중 하나이고요. 더 깊게 나아가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문화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반려조의 문화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헐뜯는 건 어떻게 보면 애조인들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반려조 문화를 스스로 갉아먹는 짓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리고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유비행하는 다른 보호자들을 뭐 비판하고 욕할 시간에 그냥 우리 집 새,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새에 뭐 먹이는 게 더 좋을까를 연구하시는 게 좀 더 생산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그리고 야외로 나가는 것만이 사고와 사망의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. 실내에서만 키워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. 뭐 변기통에 빠지거나 끓는 물 냄비에 빠지거나 라면 국물에 빠지거나 등등. 그리고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비행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.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. 결국 뭐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보호자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자유비행을 비판했던 자신을 좀 더 다시 한번 돌아보시거나 아니면 좀 약간 다른 시각,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애교생활 되시고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